그렇다면 많은 전문가들이 권하는 운동은 정말 성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까요? 평상시에 그럼 운동을 자주 하는 편이세요? 못하죠. 일할 시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밤일 하고 있어가지고 운동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평소 거의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권태균 씨에게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운동을 시작하기 전 남성 호르몬 수치는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꾸준히 운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운동을 한 적이, 경험이 있으세요? 옛날에는 했죠. 옛날에는 했는데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힘드네요. 관련 연구에 의하면 운동을 하면 산화질소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산화질소는 음경 내 혈관을 이완시켜 음경의 피가 충분히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하며, 테스토스테론은 성욕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산화질소와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성기능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뭐 근데 하기 싫은 마음은 없어요. 그냥 계속 해보고 싶어요. 그냥 몸이 얼마나 견딜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또한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적절히 병행되어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열흘 동안 꾸준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절히 병행한 권태균 씨. 열흘 후 혈액 검사를 통해 남성 호르몬 수치의 변화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전체 남성 호르몬 수치가 3.85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라고 하시면 아주 비정상은 아니지만 나이비에서 꽤 좀 낮은 편에 속하셨던 분인데, 운동 후에 4.9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로 올랐다면 굉장히 좋은 변화, 상당히 많이 호전이 되신 걸로 보입니다. 물론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지금도 연령에 비해서는 아주 높은 편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좀 더 운동을 하신다면 더 좋은 효과가 기대되는 걸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력 증진에 효과적인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 방법은 무엇일까? 잠을 잘 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노화 방지법 중에 또 정력 증진법 중에 하나인데, 숙면을 취할 때 정력에 좋은 성장 호르몬이라든가 남성 호르몬, 또 여성에겐 여성 호르몬이 잘 분비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력 증진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지방대학병원에서 발기부전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이 성기능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환자의 80%가 심리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기부전을 겪고 있으며, 항우울제 치료 및 심리치료 결과 환자의 70%가 발기부전 치료에 효과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음식이나 영양제나 기구나 이런 거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정력 증진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 뭐 이미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운동은 천연 비약을 하다 이런 말도 우리 의사들이 쓰거든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은 심장과 혈관이 튼튼해지고, 결국 심장과 혈관이 튼튼해지는 것이 발기력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거든요.